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에서 강원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요구됩니다. 해광지역에서 다양한 그린 뉴딜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광지역 관광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동서고속철 속초노선과 역사를 지하화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군에는 교육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늘어나는 업무에 맞춰 조직과 기능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3개 지구로 이루어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강원도는 모두 사업 시행자로 관여돼 있습니다. 직접 부지 조성까지 마친 옥계와 북평지구와는 달리 망상지구에서는 강원도가 사업 시행자로서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소재 부품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입니다. 강원도가 600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3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기반 조성을 마쳤습니다. 면적이 15만여 제곱미터로 축소된 동해 북평지구도 강원도가 직접 조성해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는 강원도와 민간 사업자인 동해 ECT가 공동 사업 시행자입니다. 강원도는 캐나다 던디사가 망상지구 사업을 포기한 2016년 말 개발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당시에 6억 원을 출자할 정도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던디 측의 망상지구 개발 관련 마스터 플랜 권리를 이전받은 뒤 2018년에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로는 강원도의 특별한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자인 강원도가 민간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시행의 주체자로서 뭐 지분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기에 좀 집행하는 것이 경자구역청은 마스터 플랜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분석해 변경 계획에 반영했으며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지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지분 참여가 일단 필요하다고 하는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메이저 시공사, 일군 시공사, 뭐 이런 큰 대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같이 참여가 된다 그러면은 훨씬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보 상태인 망상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강원도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강원도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최근에 관광 변화에 맞춰 다양한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이미 착공됐는데 폐광지역 관광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해발 1,300여 미터 매봉산 인근에 숲속 야영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85만 제곱미터 면적에 165억 원이 투입돼 이곳에 캠핑장과 치유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산악 관광 열차도 도입할 계획인데 올해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폐광지역 시군의 그린 뉴딜 사업은 7개로 나뉘는데 다른 사업들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도계읍 미인폭포 일원에 인근 관광지와 이어지는 유리 다리와 2km 넘는 탐방로를 만듭니다. 여기엔 2023년까지 147억 원이 들어가는데 상반기에 일부 공사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군은 2024년까지 사복역 일대에 별빛 광장을 만들어 새로운 도시 경관을 연출합니다. 또 고안 지역엔 옛 운탄길을 이용한 광차 체험 시설과 고원 야생화 식물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원 야생화 식물원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고안읍의 그 광차 야생화 마을 광차 체험 코스는 2024년도에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2025년까지 향토 자원을 활용한 와이너리 슬로우타운과 슬로우시티 체험 관광시설을 짓는데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광지역의 새 관광지를 이어주는 이른바 운탄고도 조성 사업은 가장 빨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석탄을 나르던 고지대 길을 잇는 사업인데 총 길이가 145km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모두 36억 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에 영월과 정선, 태백을 연결하고 내년에 삼척까지 모두 이을 계획입니다. 노선상에 신설하는 구간은 그렇게 큰 길이는 아니라서 기존에 있던 옛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숲길 등산로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길입니다. 강원도형 그린 뉴딜 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폐광 지역의 관광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동서고속철 속초구간과 역사를 지하화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시의회 정례위원회에서 속초구간과 역사 지하화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시설계 준비 단계인 지금이 가장 적기고 동해 북부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지하화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선 및 역사 지하화 논의는 지상 건설에 따른 도심 구간 단절과 또 지하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 등의 문제로 찬반 여론이 맞서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접종센터가 도내 전체로 확대되면 물량 부족으로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5살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춘천 접종센터입니다. 하루에 가능한 접종 인원은 600명. 읍면 동마다 인구 비율에 맞춰 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종 날짜를 통보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라는 걱정이 큽니다. 춘천의 경우 이번 주까지는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주에 3만 7천여 명분의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 4개뿐인 접종센터가 15일에는 12곳으로 늘고 29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받은 백신 물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1차 우선 접종 전략을 세웠습니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2차 접종 물량을 아껴놓지 말고 1차 접종에 모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 접종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에 불안정할 경우에는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 대상자한테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권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접종을 늦게 하는 이 전략은 영국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차 우선 접종을 쓴 이후에 지금 어제부로 한 20명 정도로 사망 환자가 줄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선 시군의 백신 물량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강원도에 전체 물량을 주고 강원도가 스스로 배분량을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강원도는 자율성이 커진 만큼 각 지역의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접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개인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군에는 교육지원센터가 6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규모는 작고 업무도 제한적이다 보니 조직 확대와 기능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5년 문을 연 양양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이 없는 대신 양양 지역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지원과 학습 클리닉, 영재교육,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첫 해 7명이던 인력은 올해 초등과 중등 담당 장학사 2명을 포함해 12명으로 늘었지만 고성, 인제 등 비슷한 규모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인력도 업무도 제한적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 지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5년 양양 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도교육청에 건의문을 보내 센터가 작은 교육청 역할을 할 수 있게 기구와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성군과 비교해 양양 지역 학교 수는 5곳, 학생 수는 200명이 더 많다며 교육지원청에 60명의 인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30명 정도는 배치돼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 민병희 교육감이 약속했던 인원은 15명 수준인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에서 양양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학부모들도 센터의 역할이 일부 교육지원 업무에만 국한돼 있어 양양 지역 학생들의 대입 진학이나 진로 등의 지원과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요 행사나 정책 등의 업무는 모두 속초에 집중돼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대입 지원 관점부터 모든 게 전부 다 떨어져 있잖아요. 뒤떨어지고. 네네. 인원도 그렇고 보충도 해주셔야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양양교육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업무 등을 일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며 운영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은 모니터링해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현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교육에 대한 양양 지역의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어 기구 확대와 역할 강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멧돼지 출산기인 봄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입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화천에서 410건, 춘천 122건 등 9개 시군에서 722건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력이 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해 봄철 산나물 채취나 등산 등을 위한 입산을 자제하고 영농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이 꽃가루철을 맞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소나무와 참나무의 꽃가루 농도 정보를 6월까지 매일 제공합니다. 기상청은 평균 기온과 일교차, 풍속 등 기상 조건에 따른 사흘간의 꽃가루 농도를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6시에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4단계로 나눠 안내합니다. 또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8개 도시에 꽃가루 달력이 제공됩니다. 한편 강릉 지역은 5월에 소나무 꽃가루가 매우 많고 자작나무와 참나무 꽃가루는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의회가 삼척 강릉 구간 철도의 고속화 개량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국토교통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기존 노선은 굴곡이 심해 운운 속도가 더디다며 시속 250km로 달리는 KTX 운행이 가능하려면 노선을 개량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구간에 KTX 노선을 신설하면 수도권과 강원도 중남부 사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100만 원의 영농 지원 바우처를 선불 카드로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출하실적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 등 각종 증빙 자료를 통해 매출액 감소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지급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